안녕하세요. 강원도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i1 디스플레이 스튜디오 장비로 모니터 칼리브레이션 잡는 것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X-Rise에서 나온 엔트리 모델 칼리브레이터예요. i1 디스플레이 프로가 있고요. 그 밑에 i1 디스플레이 스튜디오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래서 설명을 보면서 간단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모델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부가적인 기능들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i1 디스플레이 프로나 뭐 HDR이나 훨씬 더 밝은 모니터를 잡고자 한다면 i1 디스플레이 프로 플러스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세 모델이 바로 모니터 칼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장비예요. 이 장비는 i1 디스플레이 스튜디오는 가장 엔트리 장비로서 저렴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전용 소프트웨어만 작동되고요.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그램 혹은 또 다른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장비에서 센서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전용 소프트웨어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능들을 사용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게 기능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예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니터하고 프로젝터,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모니터만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오늘 잡아볼 모니터는요, iMac 5K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구성은 기본적으로는 요 센서 하나가 전부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OS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 OS로 업데이트를 하시고 i1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최신형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인스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스톨하는 내용이나 이런 건 건너뛸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요걸 가지고 잡아보는 과정을 보도록 하죠. 자, 여기 iMac 5K가 있고요. 프로그램은 i1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는 미리 인스톨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가 뜨는데요. 일단 오늘 작업을 위해서는 업데이트는 건너뛰기로 하고요. 이것만 한번 보도록 하죠. 요게 기본적인 메뉴예요. 그래서 두 개의 센서 종류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쓰셨던 i1 X-Rise에서 나온 칼라모키 시리즈의 칼라모키 디스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i1 스튜디오 최근에 나온 스튜디오가 있고 그 뒤에 칼라모키 포토 장비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자 하는 센서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쓸 장비는 i1 디스플레이 요 장비입니다. 이 뭐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요걸 누르시면 되는데 요걸 누르게 되면 아마 왼쪽에 프린트 교정까지 활성화 될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i1 스튜디오니까 요것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왼쪽에 있는 거에서 어느 걸 잡을지를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디스플레이, 프로젝터 이런 게 있는데 디스플레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왼쪽에 도움말이 자세히 나와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모니터 프로파일링 설정 방법, 뭐 환경 조명 측정 방법 이렇게 해서 관련 비디오가 있으니까 요걸 꼭 참고하셔서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한글화도 꽤 잘 돼 있어서요. 읽어보시면 뭐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디스플레이를 한번 골라볼게요. 일단 디스플레이가 이 컴퓨터에는 두 대의 디스플레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CS270이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그걸 누르게 되면 CS270으로 넘어가고요. iMac을 누르게 되면 iMac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색 영역에 대해서 설정을 할 건데요. 사진이냐 비디오냐 혹은 뭐 사용자 설정이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사진은 기본적으로는 sRGB나 Adobe RGB를 기준으로 써요. 그래서 기본점이나 이런 것들을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비디오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복잡해집니다. 비디오를 하신다 그러면 비디오를 주로 쓰신다 그러면 주로 사용하는 색 공간이나 목표로 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iMac인 경우에는 이거 DCP-i P3가 기본 색 영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진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 거예요. 사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사진을 선택하게 되면 밑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본값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이것만 해서 진행을 그냥 바로 하셔도 되는, 왜냐하면 i1 스튜디오는 초보자를 위해서 쉽게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만 고르면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나는 좀 전문적으로 좀 조정해 보고 싶어. 그럼 사용자 지정으로 하셔서 비유거나 아니면 밝기는 난 좀 밝은 거 써야 돼. 그럼 좀 어두운 거 써야 돼.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진에서 많이 쓰는 건 120캔들라예요. 광원은 D65로 변경됐고요.
D65에 120 캔들라, 그 다음에 톤 음각 곡선은 2.2 기본값. 요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사진을 선택하시게 되면 요게 기본값으로 잡히는 거예요. 사용자 지정을 해서 특정한 값들은 좀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다른 것들은 웬만해서는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제일 뭐 고민해 봐야 되는 거는 밝기 정도인데, 밝기도 그 쓰시는 환경이 그렇게 아주 밝은 공간이 아니다, 혹은 아주 어두운 공간이 아니다, 그럼 120 캔들라만 가지고도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반사나 이런 것들을 보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그로시 모니터나 이런 경우에는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뭐 어쨌거나 주변 환경을 조절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일단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측정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라고 나와요. 아직 이걸 연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하드웨어 설정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이걸 연결하고 다음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장비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이 됐네요.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보면 자동 디스플레이 제어, ADC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 나오는 모니터는 대부분 이게 지원이 돼요. 그래서 굳이 밝기 대비 이런 것들을 수동으로 이렇게 OSD 메뉴나 모니터를 조절해서 쓰는 방법인데요. 이걸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ADC로 그냥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 프로세스 시작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아마 지금 잠깐 모니터 화면이 바뀌셨을 거예요. 이제 모니터를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내가 나옵니다. 요 그림에 보시면 요 센서의 뚜껑을 열어서 돌려주세요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수강부가 보일 수 있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 장치를 어떻게 모니터에다 거는지가 나옵니다. 그럼 요게 무게추예요. 무게추가 조금 여유 있게 눌러서 빼주신 다음에 요 무게추가 뒤로 가도록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가 이렇게 포지셔닝하게 하시고 모니터를 살짝 기울여 주세요. 그래서 이 센서가 모니터랑 유격 없이 잘 매달리도록, 위쪽 아래쪽 이상 없이 매달리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안내예요. 그래서 요 안내를 그대로 했으니까 OK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다음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모니터의 화면 색깔이 계속 바뀔 거예요. 모니터가 제대로 된 색깔을 내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요 과정을 이렇게 보고 있으시면, 중간에 밝기 조정이 안 되는 모니터일 경우에는 밝기를 조정하시오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이건 뭐 OSD 메뉴로 누를 수 있거나 이럴 때 그걸 눌러서 하는 건데요. 맥에서는 키보드에서 밝기 조정이 돼요. 그래서 밝기 버튼을 눌러서 밝기가 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누르면 저이 왼쪽에 있는 게이지가 조금씩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우리 목표로 했던 120에 가까운 밝기가 되도록. 이 iMac은 디테일하게 조정은 되지 않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백색 휘도는 134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하나 더 낮추면 너무 어두워져서 우리는 134 정도로 해야 될것 같아요. 밝기를 정확히 맞추는 건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건 모니터가 이제 제어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게 제어가 안 되면 그래도 근접한 범위 내에 사용하시고, 환경에 따라서 좀 밝은 공간이다 그럼 조금 밝게, 어두운 공간이다 그럼 조금 어둡게, 그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볼게요. 다음을 누르면 이제 뭐 우리가 정해줄 건 없어요. 이제는 이 프로그램이 다양한 색깔의 패치를 화면에 뿌려주고, 그 패치의 색깔에 대한 정보를 이 센서가 읽습니다. 그래서 그두 개가 원래는 얼만데 지금 이 모니터는 어떻게 보인다 라는 것을 비교해서 그 비교의 편차를 만들어서 ICC 프로파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주의하실 거는요, 이거 하는 과정 속에 이 센서를 건드리시거나 움직이시면 안 돼요. 갑자기 이거 하고 있는 와중에 불을 킨다든지, 혹은 불을 끈다든지, 혹은 자연광이 옆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림자가 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연광을 차단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주변에서 오는 빛조차도 움직임이나 변화가 없도록 그렇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다려 보죠. 네, 완료가 됐네요. 측정이 완료됐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화면이 나오면 센서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보호하기 위해 캡을 덮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보죠. 그러면 이 화면이 다시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측정 프로세스 시작이 비활성화됐어요. 이러면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얘를 어떻게 저장할까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니터는 아이맥이었기 때문에 아이맥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 오늘 날짜가 들어가 있어요. 2020년 1월 3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표시가 되고, RCC 프로파일 버전은 특정히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사용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기본값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다른 쪽에서 쓰는데 호환성이나 이런 거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프로필 알림은 뭐냐면요. 요게 잡은지 몇주 후에 다시 잡을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4주마다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요걸 활성화시키고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1주, 2주 그렇게 자주 해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대부분 경험상으로 봤을 땐한 3, 4주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칼라의 중요한 작업들이다. 그럼 작업하기 전에 한 번씩 잡아주시는 거. 그 정도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파란색 프로파일 저장 요 버튼을 누르면 요 파일로 저장이 돼요. 이렇게 잘 저장이 되면 여기서 OK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요 이미지는 뭐냐면 지금 잡은 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에 이전 이후라는 표시가 있죠. 이전이 잡기 전이고요. 이후가 잡은 후예요.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셨다 그러면 모니터가 공장에서 출시된 것보다 색깔이 조금 틀어져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샘플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그 이미지별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색깔별로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혹은 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 옆에 걸 누르면 그래프상으로 어떻게 색깔이 바뀌었는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는 거의 일직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대신에 블루에 대한 부분이 조금 떨어져 있고 그린에 대한 건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레드에 대한 건 중앙쯤에 있어요. 원칙적으로라면 이게 이렇게 정대각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조금씩 떨어져 있다는 거는 그만큼 모니터가 노후화가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색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타겟이 어떻게 설정됐고 얼마만큼 교정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홈 버튼을 누르시면 작업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모니터 칼리브레이션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 과정은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들이 많은 이슈들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 의미 없는 이슈예요. 왜냐하면 색깔이 중요하다. 나한테 색깔은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한 작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내 모니터의 상태를 점검해 주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모든 장비는 색깔이 독립적이에요. 어떤 장비도 다른 장비의 색깔과 일치시키실 수는 없습니다. 단지 각각의 장비가 제대로 된 색이 나는지만 점검을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색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치감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이 CMS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각각의 장비를 정확히 칼리브레이션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항상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